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 70명이 탄압을 중단하라며 집단 삭발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열쇠! 영원이다!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이 강압수사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건설노동자를 조폭으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몬 자 누구입니까? 바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못 살겠다. 갈아엎자. 노동계뿐 아니라 대전 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열었습니다. 국민을 방치하고 죽이는 정권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서는 농민이 주축이 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식량주권 포기와 농민 생존권 박탈 등 시옥같은 1년이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시국선언 이후에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